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또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최근에 또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마음 한켠 좀 푸곤 합니다. 박셀바이오 버려라 하신 분 보고 계십니까? 성토하십시오. 어쨌든 농담이고요.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. 2019 있으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최근에 또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. 저번 주에 이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종목들을 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. 이런 종목들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혹은 또 무료 추천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이벤트 문의 하실 분들 모두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박스권을 굉장히 위협을 하다가 다시금 얼마? 대략 뭐 라운드 피어 구간으로 보죠. 4만원 구간을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. 4만원 구간을 좀 회복을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의 투심 자체가 조금 살아나면서 어휴 121선 회복하준구나 단기 이평선들 모두 회복을 해줬구나 이제는 121선 보러 가야겠구나. 사실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121선이 저 위에 있었죠. 여기 있었죠. 여기 있었잖아요. 121선.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5만원대에 있었던 121선의 악성 물량들이 어떻게 됐다? 여기까지 좀 떨어졌다. 즉 사람들이 매도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또 실질적으로 했고 매도도 사실 많이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에이 못해먹겠다 그냥 던지고 나갈란다 라고 하니까 던지는 사람들은 계속 생기는데 위에서 한 100주가 떨어지면 밑에서 한 50주 사주고 밑에서 또 200주 던지면 누가 또 한 100주 사주고 이러면서 계속 이평선의 수렴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러면 요즘에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뭡니까? 많이 밀렸다가 밑에서 꿈틀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결국 올라오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은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느낌은 좀 부족합니다. 실제로 뭐 엄청 좋은 이슈를 달고 올라오진 않아요. 다 예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오곤 합니다. 그럼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다? 수급이 다 털렸어요. 최근에 막 폭락장 오고 하락장 오면서 사람들이 다 내다 던졌단 말입니다. 특히나 신용 가능한 종목들 미수 쓰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미수를 하면서 신용을 쓰면서 못 버틴 사람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겠죠. 쏟아져 나오니까 버티다 어떻게 됐다? 뭘 버텨 못 버티지. 신용 반대 매매가 몇 주씩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어이구 이게 웬 떡이냐 그냥 공짜로 막 그냥 막 던져주네 받아내야지 누가 받는다 개인들이 백날 받아서 의미가 있다 없다 결국 4만원 밑에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주포 세력들이 물량을 좀 받아가주는 구간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변동성을 주는 곳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는 당연히 5만원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가격 기준을 꼭 세워두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4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다. 4만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는 힘을 비축해주는 구간이고 5만원 위에서 슈팅을 주는데 상방은 어디까지 열려있다? 7만원까지는 충분히 열고 봐도 된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가 나와준 다음에는 그 힘을 시장이 판단을 해주고 그 힘을 얼마나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세력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이 4만원의 회복 여부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해주고 힘 모아주고 슈팅 주고 시세 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꼭 정리를 하셔가지고 박셀바이오 지금 매도 의미 없습니다. 지금 매도해서 뭐 여러분들 지금 매도 하실 겁니까? 지금 매도해서 뭐 건질 수 있는 거나 있습니까? 없죠.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. 우리 3분기에 이슈 꼭 기다려 봐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꼭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리스트업된 종목들 혹은 무료 추천 종목들 혹은
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 또 관리 팀장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니까 많은 또 친구 추가해 주시고 또 저도 박셀바이오 요즘 친구 추가도 없습니다. 제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하지만 저는 박셀바이오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힘내가지고 또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